나를 죽여줘. 연극은 저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영상으로도 담아지니까 또 다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내내 그냥 울음소리만 들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을 쏙 빼는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단단한 소리도 울림이 있는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서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줘 10월 19일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제 눈이 지금 잘 못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죽여줘. 많은 사랑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많이 울기도 울었지만 정말 많이 따뜻해졌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계속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해지는 영화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줘 화이팅입니다. 나를 죽여줘 화이팅! 꼭 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Bye.